유럽 최대 명절인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이 코로나19 봉쇄의 고삐를 풀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10월에 내려졌던 2차 봉쇄 이후 신규 확진자가 크게 줄자 봉쇄를 완화했고 들뜬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른 한편에선 새 보안법에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로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프랑스 현지 상황을 강하나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프랑스 파리의 유명 백화점 앞. 수십 명의 사람이 줄지어 개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강도 봉쇄 조치로 한 달간 닫혔던 백화점이 문을 연다는 소식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선물 등을 사려는 사람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On a beaucoup attendu ce moment. On savait qu'on allait venir aujourd'hui pour faire tous ces achats. 하루 평균 6만 명이 넘어섰던 신규 확진자가 만 명대로 줄어들자 프랑스 정부는 봉쇄를 단계별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술집과 식당을 제외한 모든 상점은 오후 9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됐고 이동 확인서를 들고 갈 수 있는 거리도 확대됐습니다. 이런 봉쇄 완화에도 코로나19 확산이 통제된다고 판단될 경우 15일부터 이동 제한 조치 등을 풀 계획입니다. C'est une période très difficile et qui nous stresse beaucoup parce que on est plus libre de nos faits et gestes et on est téléguidé et on suit à la ligne tout ce que l'on doit faire et maintenant ça m'étouffe. Voilà. 여전히 오후 9시 이후 야간 통행은 금지되지만 크리스마스 전날인 24일과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은 예외로 했습니다. 봉쇄가 완화되자 파리와 리옹 등 프랑스 전역에서는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경찰관 사진 등을 인터넷 유포할 경우 최대 징역 1년이나 6천만 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보안법을 정부가 추진하자 시민들이 거리로 나선 것입니다. De laisser croire qu'en faisant adopter ce texte, on protégera les fonctionnaires de police. Non, on permettra surtout de réduire la visibilité des violences policières lorsqu'elles existent. 화염과 체류가스로 뒤덮인 거리에서 경찰과 시위대, 취재진 등 부상자가 잇따랐습니다.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프랑스 하원은 결국 법안을 수정해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법안 수정이 아닌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성남 민심이 가라앉을지 미지수인 가운데 연말을 맞이한 프랑스에는 코로나19 위기에 그림자가 다시 드리운 모습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YTN 월드 강하나입니다.